안녕하세요. 본도맨입니다. 2023년 1월 8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아, 흑성산으로 왔고요. 오늘은 기본 바람이 남풍, 남동풍입니다. 바람이 약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 해서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으로 올라왔어요. 항상 이륙장에만 올라오면 날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 있고요. 우리 지금 막내 상호가 지금 웃기면 공중에 가서 풀어 비행하면서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아, 말만 이런 거예요. 제 반어법을 잘 쓰고 있어요. 저 비행하면서 다 풀어. 에? 안 풀리면 창업하면 돼. 얘가 잘못된 건데. 얘가 잘못됐어? 예. 얘가 아니 뭐라고 하는 건데. 요즘 글라이더를 바꾸고 나서 이륙은 천천히 확실하게 꾸준히 비행을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나와야지 비행 실력도 늘고 글라이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 좋으면은 다 어디 있어요? 올라갔어. 저 위로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어디요? 저기 있잖아. 안 떨어지고 있어. 오늘 영상은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것도 뭐 저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저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수한 부분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고칠 겸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 업로드를 저 윈도 쌔 보고 나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고 아니다 싶으면 죽여. 예, 요 바람 올라오는 거 보고 바로 올릴 거예요. 지금 바람은 존나 잘 올라와. 제가 너 그 잡느라고 신경도 못 쓰는구나. 옛날에는 욕을 안 했는데. 아, 저기 높이. 자, 지금, 남풍이 옆에서 살살 불면서 살짝살짝 돌아서 남동풍도 돌아오고 있어요. 아니, 뭐, 이륙하기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륙,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야, 이게 있잖아. 이렇게 스면 올라가. 스면 나가. 앞에까지는 바람이 잘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 꼭대기까지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대박인데. 앞으로 한 저기 3m만 더 가서 하면은 일이 좀 더 쉬워요. 지금 컨트롤 잘 하고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컨트롤 잘해서 잘 나갔어요. 됐어. 잘 나가고 상호는 이제 또 핏불과 함께 비행은 자주 안 했는데. 아주 고도를 오늘의 최고 고도를 잡고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지겨울 때 안 됐냐 이제? 저요? 지겨울 때 안 됐어 이제? 아우 할 때마다 배우는데 지겨울 게 어디 있어? 모르는 거 매일 배우면 비행 할 때마다. 네 형님이 지겨울 때도 안 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지겹지는 않고요. 비행 할 때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항상 보완을 하고 매일 비행할 수 없지만 주말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비행하고 어떨 때는 기상이 안 좋을 때 비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완한다 생각하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겹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르고 비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요. 그 주말이. 나는 한 번도 비행이 재밌어 본 적이 없어.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제 말버릇이에요.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리끈 맸어요. 분명히 다리끈 습관적으로 항상 체결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비행을 하면서 다리끈을 안 메고 하네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끈 메고 습관적으로 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결을 하고 여기 좋구만. 여기 딱 좋구만. 요즘 나오는 저기 메이커 제조사들 하네스들 같은 경우는
다리끈을 안 밀래야 안 밀 수가, 안 매면 체결이 안 되게끔 그렇게 예,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아, 장갑을 안 꺼내놨네. 이 하늘에서는 좀 구형이라 힘들게 찾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 핏불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륙했어요. 이륙하자마자 왼쪽 능선에서 상호하고 꽁치로 나가게 생겼네. 개글링을 하면서 사이좋게 네,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장갑을 안 꼈기 때문에 다시 하네스를 풀렀어요. 장갑을 안 꺼냈어요. 비행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륙장에 올라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고 몸에 그 모든 에너지나 신진 대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아, 그래서 이륙장 산에 올라오면은 화장실도 잘 갑니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 처음에는 나한테 물어보다가 내가 맨날 욕하니까 웅규한테 물어봐. 헌영 형님, 이륙 준비 하고 있어요. 아이씨, 아우, 좋다. 오, 줄이 꼬였어. 아, 지금 발에 줄이 막 발에 줄이 꼬여가지고 지금 풀고 지금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아, 여기서 다리끈을 매야 되는데 지금 상호하고 핏불이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날이 예, 겨울 같지 않게 열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리끈을 체결을 안 하고 하네스를 입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처음엔 다리끈까지 다 체결했는데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체결을 안 했네요. 아, 진짜 정신머리하고는. 자, 오늘 이 경험은 아마 이륙장 올라갈 때마다 저한테 평생 각인돼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지지 형님, 이륙합니다. 아,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지금 컨트롤 잘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지지 형님도 글라이더를, 2-3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워낙 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레전지 형님도 평소에는 자전거로 하체를 단련하고 계시고, 지지 형님은, 직업 자체가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힘이 좋고, 체력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저는 뭐 직업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집에서 턱걸이를 하루에 한 50개씩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럴 때 대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아, 이때 알았어요. 허리가 쭉 빠졌어요. 다리끈을 안 맸습니다. 머리가 순간적으로 복잡했어요. 여기서 손을 놓고 올라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허리가 하네스 완전히 빠지니까 이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다리를 못 집어넣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저 산 능선이 끝날 때까지는 노력을 지금 제가 조정 손목으로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료들을 비키라고 지금 소리치고 급회전이나 급턴이 안 됩니다, 지금. 또 여기 열이 있죠. 상승이 되죠. 여기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클링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착륙할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비너에 겨드랑이를 간단히 고정하고, 이제 손 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직선으로 가서 하향되는 부분에서 고도 처리를 해서 빨리 착륙하는 걸로 이제
결정하고, 몸에 있는 힘을 다 빼고, 뭐, 겨드랑이로, 뭐, 거기, 뭐야, 비너 있는 데 딱 고정을 하고, 손목 그 힘을 최대한 뺐습니다. 겨드랑이로 단단히 고정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지금 골반 쪽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턱걸이를 주말 빼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기서 당황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내가 다리끈을 안 맸다는 이 황당한 실수에 대해서 이 좋은 날 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착륙하고 나서 형들도 왜 다리 안 집어넣고 착륙했냐 물어보고 내가 다리끈을 안 맸다고 그러니까 많이 혼났어요. 왜 지금 이게 네가 지금 웃을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무사히 내려와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됐습니다. 심각한 생각이 안 됐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종해서 내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름 스릴 있게 오늘 비행을 했는데 형들 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저도 이제 비행 쭉 하면서 처음 이런 경우가 생겼네요. 그냥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들뜬 나머지. 하여튼, 하강이 시작돼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손목을 깔딱깔딱 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살 회전을 합니다. 손도 힘을 다 빼고 손목만 싹 체중을 실어서 하강되는 부분에서 빨리 돌리면 원심력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돌아서 고루를 그래도 고루가 확 많이 깎여요. 하강되는 데서 계속 서클링 하듯이 돌리면 손목으로 계속 컨트롤 해주고 힘은 겨드랑이에 고정시키는 거에 집중합니다. 나머지 몸은 힘 다 빼고 최대한 편하게. 그래도 저기 턱걸이하고 딥스를 한 효과를 오늘 보네요. 지금 왼쪽 손목을 컨트롤해서 방향 회전해서 그대로 랜딩 들어갈 겁니다. 저 형님이 딱 그 자리에 있네요. 랜딩했어요. 다리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뛰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형님은 통화하느라 제가 내리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 좋은데. 아, 이런 경우가 다 있네, 그래? 아, 다리 끈을 안 메고 이륙했어요. 착륙했어요. 처음이다, 처음.